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2차전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뭐 2차전지가 어렵고 존재감 없을 때도 맥을 좀 몇 번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뭐 전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죠? 네. 일부 좀 올라오면서 차별화가 되면서 바닥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제 2차전지도 상승 대열에 동참을 하는 건가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장이 상승장이냐. 그러니까 중간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트렌드 자체가 기조가 상승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경제지표에 대한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 연초에 나왔던 IMF랑 OECD에서 전세계 글로벌 성장률을 3.2% 올해 성장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2.8%였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성장에 올해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인도, 중국 같은 나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된다고 하죠. 생산유지 성장. 그다음 주시장은 올 한 해 상승의 기조가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전제로의 시장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종목 접근이나 업종이나 섹터를 정할 때 네. 시장에서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가치주를 살 것이냐. 성장주를 살 것이냐. 이 타이밍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의 방안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의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했던 그 주도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상승 주도형 그 섹터의 종목들은 방산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수출 관련 위주의 종목들의 그렇죠. 상승이 주도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실적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뭐 수출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계속 시장에서 매출이 증대되면서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공통된 내용은 수출이 좋다, 실적이 좋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치주가 움직이는 실적 장세 형태는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가치주가 움직이는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실적 장세 성격에서의 실적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힘의 이동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바뀌는 기조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력기기 업종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다소 밀리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부분 종목 간의 흐름이 차별화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움직여도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가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방산은 이미 조정을 받았고요. 이 반면에 우리가 성장 섹터라고 하면 대표적인 성장 섹터의 종목이 2차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세 섹터가 이제 성장 섹터, 성장주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은 뭐 괄목할 만하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바닥점은 찍은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3-4일 정도 상승하고 하루 이틀 지금 조정받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바닥을 찍어 하고 있구나. 주가가 그래도 1차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조금 한 10% 이상의 가격 차를 보이면서 또 장중에 뭐 7, 8%, 8, 9% 이렇게 시장 주도형 종목으로 움직임이 진행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해서 움직임 자체가 바닥 대비해서 기간 조정을 길게 거치 후에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바이오는 알테오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 본다면 시장의 힘의 이동이 기존의 가치주, 실적 기반으로 한 주가 움직였던 종목들에서 이제 성장주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장 섹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당연히 2차전지 업종의 흐름의 종목들이 이제 매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네. 아직 완전하게 개화의 시기에서 주가 상승을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성장 섹터의 2차전지 접종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에 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이 있죠. 2차전지가 네.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식들이 좀 올라가죠. 회복이 될 텐데. 그렇죠. 이를테면 뭐 LG엔솔, 삼성 SDI, 맞습니다. 셀단, 그다음에 네. 뭐 양극재 업체들 대표 이렇게 그렇죠. 에코프로 계열. 근데 네. 이제 그들은 사실 물론 이제 하루에 뭐 그들 종목도 뭐 막 5% 이렇게 오른 종목 있습니다만 그렇게 핫하진 않고. 네. 엔케미 시세를 올해 한번 세게 내줬고 그죠? 그렇죠. 최근에는 뭐 대주전자 재료가 그렇죠. 네. 대주전자 재료가 네. 그다음에 뭐 PNT 그죠? 그렇죠. 이게 일부 종목으로에만 그 쏠림이 나타나서 네. 그죠? 참 대응이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이제 뭐 2000년지 기존에 가지고 있어 다 팔고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없고.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도에 2차전지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금양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금양의 흐름을 이어봐서 에코프로가 움직였고 2차전지 전반의 흐름이 확산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가 보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과연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까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최근에 이제 기사에 많이 나와 있지만 양극재 가격이 최근 바닥점 찍고 일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죠. 이게 무려 14개월 만에 진행된 가격 전환의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두 번째로의 흐름은 최근에 이제 수출 통계 데이터를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 3개월치 수출 데이터입니다. 3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것은 5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3개월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계속 수출은 마이너스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25%. 그리고 2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5월 데이터가 6월에 발표됐기 때문에 6월 발표된 데이터는 19.5%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수출 감소세가 줄어들긴 하는데 20%에서 19.5%는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5월은 휴일이 많았어요. 그런 반면에 흐름에서의 전반의 그 수출 감소세 그러니까 수출 감소세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고무적이고요. 우리가 통상 우리가 주가 분석을 많이 할 때 지수와 경기는 10개월 선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종목 가격하고 산업은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 3월에 이제 바닥점을 찍어준 한 번의 형태가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출 데이터 통계적 측면에서 최근 3개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추세, 관성의 법칙에서 지금의 수출 감소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네. 8, 9월 정도가 되면 2차전지 업종의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도 가능하거든요. 2차전지 배터리의 수출이 플러스 반전되는 뭐 데이터나 통계치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시세 형성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런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갈까요? 아 당연하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 형태에서의 흐름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대형주 내에서 셀사 중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포인트에서의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재 회사 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에코프로 관련주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포스코 퓨처엔 같은 종목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숫자적 측면에서 에코프로 관련주 대비해서 숫자가 좀 더 잘 나오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시장이 안정이 되고 2차전지 업종이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셀사 중에서는 삼성 SDI 같은 종목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가장 발빠르게 주가 움직임에서의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성장주로의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야 된다. 네. 기존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보유자 관점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조금 변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갔죠. 이제는 신규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제 사 들어가도 되는 시점에서의 흐름이다. 라고 전제로서 시장을 판단하고 있고요. 뭘 사느냐. 그러면 최근까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도 엔캠이라든가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고 뜨거웠던 PNT라든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으나 예. 이러한 종목들은 주변주 성격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셀사, 양극재사
이 두 흐름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가격적으로 볼 때 시점상으로 볼 때도 지금 전혀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과 전체 시장에서 분위기다. 그래서 투자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담보는 아니더라도 분할해서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됐다. 네. 근데 저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네. 분할 매수 안 해요? 분할 매수를 그렇게 지향하지 네. 않습니다. 물론 네. 분할 매수를 한다면 두세 번 정도 많아야 두세 번이고 매도는 한두 번 그러니까 매도는 한 번에 매도라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주식을 관심 있고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되어지면 바로 사는 거지. 그거를 혹시 모를 하락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나눠 산다. 요 관점보다는 일단 들어가 놓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우리가 주식을 많이 매매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놓고 보려면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좀 척후병을 보내고 나중에 본질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못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이, 세시네. 네. 김대중 대표님. 저는 사면 한 번에 사는 거고요. 안 사면 안 사는 거지. 네. 나눠 산다라고 이제 말은 편하지만 네. 시장에서 실전에서 매매를 해 봤을 때 네. 나눠 사는 게 빠질 때는 나누어서 손이 잘 나가는데 최초에 1회 진입이 들어가고 주가 올라가게 되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배울 때 애드업 전략을 많이 배우거든요. 무슨 전략이요? 그러니까 애드업. 애드업. 네네. 네, 전 파생 그렇지, 네. 쪽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파생에서 애드업이라고 하고 주식에서는 뭐 흔히 불타기라고도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네. 주식을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아주 기초적인 게 신입사원 때 배우는 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매수라는 게 추세가 상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고요. 저점에 매도하는 것은 추세가 하락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손절하는 거거든요. 요 기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주 신입사원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네.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이딩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올라갈 때 쫓아가면서 매수가 일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접해보고 그분들과 매매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올라갈 때는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제 만 원이었는데 오늘 12,000원의 주식을 추가로 산다? 그럼 어제 가격 때문에 기억하고 있죠. 오늘 못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계속 가. 네.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그냥 가는 네. 거. 떨어지면 싸다고 샀는데 계속 떨어져.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개인의 입장에서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예. 주식을 매매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일단 엔터키 누르고요. 언제 손절할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손절할지 가지고 갈지. 그러니까 항상 엔터키 이후에 손절할지 보유할지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뭐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분할 매수가 좋지만. 네. 그래서 이찬진은 지금 사셔도 된다. 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셋인데 셀 가운데 그러니까 시장 이차전지가 더 부각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렇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지금 가는 불쑥불쑥 태어나는 소재주보다는 네. 셀이나 양극재 대표주들이 갈 수 있다. 전통적인 네. 강했던 종목들의 예. 흐름이 전환되는 모습으로의 상황이 나타날 거고요. 네. 하나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네. 잠깐 추가로 첨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많이 얘기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바닥점에서 가격 전환을 하는 형태는 바닥을 한 두세 번 정도 터치하고 진행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저점이 높아진다. 그리고 뭐 삼중 바닥을 만든다라고 네. 하는데 이차전지 셀사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엔솔도 있기 좀 삼성 SDI가 최근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 바닥을 찍었던 지점에서의 흐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바닥점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관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셀사가 먼저 바닥 찍었고요. 그 뒤에 양극재는 조금 더 주가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셀사가 지수를 받쳐주고 흐름을 만들어가고 나면 양재가 따라갈 것이다 네. 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셀 가운데는 삼성 SDI를 제일 좋게 보셨고 원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산접종 내에서 셀 양극 다 포함해서 네. 하나를 픽해서 사라 한다라면 삼성 SDI를 원픽을 네. 원픽으로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픽을 집으라면 포스코 퓨처엠을 양극질 넣으셨고 그렇죠. 두 네. 종목을 사라 네. 저한테 네. 요구를 하신다면 네. 2번은
버스코 퓨처엠을 당연 2번으로 찍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섭섭한 바가 있어서 기타 소재주 가운데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좋게 이제 네. 예, 만약 산다면 비중을 많이 가는 걸로 각오죠. 네. 그래도 또 좀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 기타 뭐 소재주 뭐 예를 들면 SKC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동박도 그렇죠 얘기하고 네. 최근에 올라온 게 뭐 SKC는 동박의 유리 기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고 그죠. 네. 대주전자는 뭐 말할 거 없고 리튬 갈레지는 워낙 뭐 그렇죠. 뉴스 모멘텀으로 급등 나가 하니까 이런 건 좀 장비주도 좀 움직여요. 장비주도 움직이고 네. 이제 대주전자가 원래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 보였는데 예, 예. 가격적인 그렇죠. 부담이 이제 생겨버린 상태고요. 롯데워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2차전지 업종이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거든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대 하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 없는 가격이 좀 낮은 종목을 찾다 보니까 롯데워터리얼즈로 많이 이동하는 형태에서의 투자자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못 가는 이유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살려면 어차피 10주 사라 1주 사라 네. 수익률 수면에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고가에서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뭐 2, 30만 원, 3, 40만 원 요즘 종목들 대부분 삼양식품 같은 게 50만 원 넘지 않습니까? 한 줄을 사더라도 그 짱짱한 한 줄 사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를 사라. 최근에 뭐 소비 쪽에서는 화장품이 워낙 뭐 뜨거웠고요. 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뭐 카지노 여행 이런 쪽도 못 갔고 항공주 얘기인데 항공주도 드라마틱하게 최근에 움직이진 않았죠. 네. 지금 이제 뭐 휴가철 이렇게 돼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인가요? 항공주의 가격적 네. 측면을 보게 되면 지수적 측면에서 연초 지수가 지금의 지수보다 상당히 낮은 위치에 처해 있었거든요. 2400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2700포인트대이니까 네. 항공유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한 7%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항공주들은 오히려 연초 대비해 주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두 가지예요? 뭐? 많은 업종 내에서 항공주 네. 유독 이런 하락률이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적이 안 좋느냐, 악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 1분기 매출이 역대급이었습니다. 매출 측면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가 못 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안 움직이고 있는 내용도 해석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항공주가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더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그리고 유가가 네. 안정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항공주 얘기는. 네. 그것도 네. 하나의 뭐 그 저기 작은 국한된 내용에서 하나인데요. 네. 제가 한 6가지 사례를 내용을 들어서 예, 예. 항공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의 해석을 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득을 해 주십시오. 네. 단순하게 여행객이 네. 많아지고 네. 유가가 내려갔다. 요런 단순한 논리에서의 그 접근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항공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네. 같이 보시면서 한 6가지 내용을 한 정리했기 때문에 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실적입니다.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한항공이 지난 2009년 10년 시점에 주가 6만 원대였습니다. 네. 이때 전체 1년 매출이 11조 12조였거든요. 지난해 대한항공의 매출은 16조였습니다. 주가는 2만 원대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하게 중간에 유상장이 있긴 했지만 네. 희석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단순하게 매출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2009년과 현 시점을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저평가이죠. 그래서 PBR도 지금 1 미만 8.9 정도 되거든요. 항공주의 전반의 흐름은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서의 흐름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출은 늘어나고 네. 이익치는 아직 역대급은 네. 아닙니다. 예. 2년 전에 22년도에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고요. 예.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22년 대비해서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하게 증가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워낙 큰 폭의 영업이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상황이 일단 실적이 개선되고 증가되는 현상. 왜냐하면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의 주목해볼 내용으로 판단하는 지점이고요. 네.
여기 하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왜 주가가 안 움직였냐? 실적이 최근에 좋은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같은 거 실적이 좋은데 좋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료 업종이든 화장품 업종이든 전력기기든 실적이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좋아진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를 관통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 일렉트로닉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현대 일렉트로닉의 실적을 분기별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이었거든요. 올해 1분기가 8,300억입니다. 주가는 올해부터 움직였습니다. 전력기기 업종의 흐름들이. 그렇다면 실적이 딱 한 분기 역대급이든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 검증 단계에서 실적차가 두 분기 이상의 흐름이 개선될 때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역대급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7월의 실적치에 대한 항공주 연휴도 있었고 여행도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는 지금 대비해서 올라갈 개연성의 판단으로 흐름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첫 번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산업입니다. 산업이 좋아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 가서 탐방을 해서 그 기업의 가치와 그 현장에서의 산업이 좋아지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들은 해당 산업에 그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직원 채용 규모가 어떠한지를 저는 더러 살펴보거든요. 좋은 인사이트네요. 예. 그렇죠. 최근에 항공사들의 직원 채용은 이전 대비해서 괄목할 만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전에 워낙 사실은 뭐 휴진이나 사실은 뭐 많이 좀 그렇죠. 뭐라 감원 그죠? 감원했죠. 감원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이 데이터에 있는 그림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항공주 그러니까 그 국적기사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 팬데믹 이전 단계에서의 그 인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근사치까지 올라왔죠. 예.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직원들이 감원이 되었지만 근사치까지 올라왔고 LCC사들은 이제 그 팬덤의 이전 상태 인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개사 중에서 세 개사는 넘어섰고요. 한 개사가 네. 이제 그 근접한 상황에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네. LCC는 또 뭐 초반하면 뭐 업황도 좋아졌지만 슬롯이 노선들이 계속 그렇죠.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산업을 전반의 흐름으로 직원 채용과 연계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 이제 산업 자체도 좋아지고 있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두 번째 관점으로의. 예. 긍정적인 요소로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반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 합병이죠. 합병, 네. 10월의 합병이 마지막으로 미국의 승인을 얻을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보잉사의 항공기 30대를 사줄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30대 왜 사주겠어? 잘 봐줘. 그렇죠. 네. 이게 16조랍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승인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럼 합병되고 나 주가 상승해? 라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합병하고 주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 지점으로의 투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접근해보게 되면 과거에 주시장 내에서 큰 회사들끼리 합병이 일어나고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에서 빅딜이라는 전제로의 몇 개 그 그룹사 내에서 부실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주력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머지 기업들을 한화와 롯데에 넘긴 사례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때 삼성항공과 삼성테크인은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우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정밀화 같은 건 롯데정밀과 협업을 하면서 지금 롯데케미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사례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큰 회사 간의 합병이 있었을 때 시장에서 시너지는 긍정적으로 발현되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진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판단을 볼 때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 이후의 주가 상황과 시장에 대한 이 기업의 향후 전망치는 긍정으로의 접근을 해볼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떤 합병에 대한 시너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흐름이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주가 저평가, 그러니까 2009년도 흐름에 대한 매출과 주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보게 될 때 현재의 주가와 매출 구조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보게 되면 저평가되겠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유가 말씀하셨지만 네. 항공유는 이제 유가와 아주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지만 궤적은 비슷하게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9월에 항공유 그러니까 120불 정도 했습니다. 지금 한 100불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항공유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에 차지하는 매출 원가 비중에서 한 30%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적인 금액에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 그러니까 항공유도 하락하고 있는 게 회사의 어떤 영향 지구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다. 단, 그럼 항공유가 계속 하락하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요 그림은 이제 아주 롱텀하게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항공유 가격의 그래프고요. 상단에 있는 게 하단에 있는 건 제가 기관사를 갖게 하려고 그림을 좀 줄여서. 대한항공의 주가 상황입니다. 네. 딱 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항공유가 어떤 건데요? 빨간색이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예? 빨간색입니다. 예. 네, 네, 네. 유가가 이때 140불대까지 갔을 때 항공유도 급등했었고요. 최근에도 네. 마찬가지로 180불까지 항공유가 움직였다가 네. 최근 내려온 상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항공유와 항공주의 관계도는 경기 민감주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경기 활동 그러니까 활동이 늘어나서 유가가 상승하는 면도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 야외 활동이나 우리 활동이 많아질 때 항공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네. 측면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앞서 항공유가 하락을 해서 기업의 절대 비용 측면에서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긴 했지만 크게 본다면 항공유가 올라가는 게 그러네요. 전체 경기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지점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요 부분 위에 빨간 게 이제 항공유라면 그하고 주가하고 대한항공 주가하고. 여기에 관계가 아니라 거의 정의 관계로 움직이는 듯한 모양을 보이거든요. 네. 지금 그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유가가 하락한다고 시장에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경험했던 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유가가 올라갔고 이건 주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유가 상승은 무조건 주시장의 악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전까지 그러니까 최근 팬데믹 이후의 상황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그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 간의 교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유가 상승은 주식시장의 상승과 일맥상통하게 결부지어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유가 상승은 주식시장 상승과 접목시켜서 항공주도 이러한 맥락으로 크게 볼 때는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의 관심도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시장 관심도는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항공사들의 주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델타 항공, 뭐 아메리카 항공, 뭐 등등등의 항공주들이 있는데 주가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항공주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워낙 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주가가 압박되어져서 못 갔지만. 시장 관심도 그러니까 글로벌리 항공사들의 주가 움직임에 연동해서 예.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으로 전반에 한 6가지 항공주의 네.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주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하면 소부장도 있고 삼성전자 하닉스도 있겠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기내식을 납품하는 회사 관련주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건 다 자회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 수리 그리고 항공 그 인프라 서비스 이건 이제 그 저기 정부기관 공사에서 다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딱 그 항공주는 운행하는 두 개의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LCC 한 네 개에서 다섯 개사 요 정도가 그 대략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열 종목 내에서 이제 그 우리가 종목을 픽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원픽은 대한항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흐름들도 있겠지만 대한항공의 주가 상황에서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이제 그림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테크니컬하게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뭐 바닥을 두 번 찍고 쌍바닥이다, 더블탑이다 해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게 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주가가 탄력적이었습니다. 탄력적입니다. 변했습니다. 지금 양봉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죠. 물론 상승폭은 항공주가 7%, 8%, 1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면 2%, 뭐 3% 많이 올라갈 때는 이런 형태에서 가격 진행이기 때문에 답답해, 무거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만 그랬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주가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한항공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쌍바닥 또는 뭐 더블탑, 더블 바닥에서 바닥의 흐름, 가격의 전환, 탄력의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대한항공의 원픽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 두세 종목으로 나눠서 항공주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한진그룹의 계열사이면서 LCC사이긴 하지만 진에어를 저는 뭐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 아시아랑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한진그룹 내에서 대한항공 자체에서는 자회사 합격인 LCC를 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메가급 아주 큰 LCC사로 전환하면서 여기에 많은 걸 몰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에 비해서 좀 더 탄력적이고 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본다면 진에어 정도.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TWA도 많이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유럽 노선도 운행을 하고 다양한 재료 가치 부각에 의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TWA를 관심 가진 분도 많습니다. TWA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관심 가셔도 되고 TWA 같은 건 시간차를 두고 지금은 그 LC사이긴 하지만 유럽 노선에 대한 두 개의 그 에어버스급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10대 정도 더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에어버스급 항공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비행기는 한 140대가 있는데 그래서 TA도 도약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회사가 큰 항공사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흐름에서의 관점으로 뭐 TA도 관심도를 가져볼 수 있다 해서 항공주 현시점 내가 마땅히 전력기기나 음식료나 부담이 된다. 화장품 좋은 줄 알겠는데 수출 잘 되는 거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안정적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내일 갈지 다음 달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주가에 상향화되어지는 종목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겠다.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신다면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주가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항공사에서는 모르는 것 같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주주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그 주주환원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주주환원이 뭐 배당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주식이 있으면 네 마일리지를 더 쌓아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무슨 뭘 혜택을 준다든지 이거 다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용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항공사 같은 경우는 모든 고객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비즈니스를 한번 태워준다든지 주주 아니 외국인 그런 제가 농담처럼 하지 외국인은 진짜 그런 주주하는 책을 쓰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뭐 배당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죠. 딱 고객 주주 고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사람 주주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 제품을 회사 제품을 사랑하도록 페이블 주는 거죠. 그럼 자기가 그 제품 써보고 옆 사람한테 자기가 주주야.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진에어 주주야. 그 다음에 뭐 그런 혜택을 받아. 그러면 제가 주주면은 아니 김 대표님 이번에 여행 해외 가신다면서요. 뭐 진에어 다행히 진에어. 진에어가 고객 관리를 잘해. 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농담만 진담만이고 어쨌든 간에 항공주가 지금은 사실은 별로 시장의 핵심 관심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오를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스텝으로 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업적이다. 네, 반도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요. 뭐 AI 반도체를 끌고 가는 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원탑은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한
1200불이라든지 120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120불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안 꺾여야 반도체 주도 좀 살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뭐 여기서 좀 조정 받으면 여전히 괜찮습니까? 사도 됩니까? 아직 최근에서 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는데 결국 뚫을 걸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액분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제 그 유용 그 원활하게 접근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예, 좀 빠져야 빠지면 살라고 기다리는 분들 많은데. 빠져야 사면 여기서 빠지면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버티는 흐름이 예, 진행될 것 같고 예. 이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주가가 막 달려가는 형태로의 진행은 조금은 접어둬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또 발현될 시점에 주가가 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에 의해서는 빠지지 않으면서 뭐 일정 부분 주가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분위기를 전파하는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급등하는 상황에서의 가격이 나오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네, 버텨주고 아직까지 못 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이 네.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로의 반도체 네. 산업은 어차피 좋아진다라고 올해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등하는 것보다는 버티는 게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네. 한미 반도체 그죠? 네, 그렇죠. 이쪽이 계속해서 뭐 잘 갑니다. 네. 주도 삼성전자 키를 좀 맞출 걸로 봤는데 애지간한 못 올라오고 그죠? 이제 맞출 겁니다. 아, 이제 맞춰요? 네. 네. 이제 맞추는데. 예, 아니, 그전부터 하도 맞춘다 그래서 그 정도 맞춰서. 네, 네. 맞추는 근거가 몇 가지 네, 있어요. 네. 지난 5월, 6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유독 못 갔어요. 네. 우리 지수도 또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임이 좀. 삼성전자 못 가면 지수 못 가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5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1조 5천억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이제 성향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과연 장기 펀드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매수였는지 아니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펀드들 중에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치고 빠지는 매매 네. 자금들도 많습니다. 5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총 매수한 그러니까 장기 펀드 중심으로 해서 매수한 미국과 영국계 펀드가 3조 5천억 매수를 했어요. 국내 시장에서. 반면에 싱가포르 펀드하고 그 케이먼 제도 펀드에서 들어온 돈이 한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걔들이 좀 짧은 자금이죠. 아주 짧은 자금입니다. 네, 네. 걔네들은 특히 파생 상품과 연계되어서 그 아비트리지 거래,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매매를 중점적으로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의 특이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5월 중순에서였을 겁니다. 장중에는 현선물차 가격차가 괴리율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 마감 근처가 되면 괴리율이 1포인트 또는 1.5포인트 많게는 2.5포인트가 확 벌려나요. 그럼 다음날 또 프로그램 매매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지난 한 2, 3주 정도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이 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규모가 극단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현선물차에 대한 괴리율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통상 우리가 이제 선물 거래 만기가 1년에 4번 있지 않습니까? 3, 6, 9, 12월. 그렇죠. 이번 6월 만기 시점으로 해서 한 달 전쯤 시간이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5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는 만기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현선물차의 괴리율이 대략 이자율을 계산해서 판단해보 0.5포인트 정도가 일반적 수준입니다. 이게 많이 벌어지면 차익 거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 괴리에 따라서. 그런데 예, 예. 최근에 상황을 보게 되면 5월 중순에서부터 기존까지는 0.5에서 1포인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편차를 줄여가는 수렴화되는 0에 수렴화되는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월 중순에서부터 스프레드가 확
마감 기준에서 벌어져요. 이러면서 좌측에 보시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의 시점의 흐름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통상 외국인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규모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2, 3천억 많으면 한 5천억 특이한 날은 특이한 경우에는 데일리로. 네, 데일리로. 특이한 경우는 뭐 7, 8천억도 나오지만 7, 8천억이 나왔을 때는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과거 경험치대로에 본다면 보통 2, 3천억 정도 해서 헤지 거래 중심으로 한 매매가 들어오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한 2, 3주 내에서는 과하게 시장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웩더더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케이먼제도 싱가포르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던가 또는 반대 현상으로 그렇죠. 진행을 하던가 하는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최근 흐름까지의 시장을 압박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 타켓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요하게 이들의 타켓으로 매매하는 그 주요 종목 매도 종목이었거든요. 아마 우리 박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홍콩 송어라고 하는 그 홍콩 쪽에서의 그 파생상품식 교란한 특히 SK텔레콤과 연계된 파생상품을 압박하는 형태에서의 매도 자금들이 과거 한 10년, 15년 전에 홍콩 송어라는 아이디명으로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줬던 내용들이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국내 시장이 워낙 파생상품에 대한 규모도 크고 입출금이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최근까지의 흐름이 시장을 못 가게 한 주요한 요인이 하나였고 삼성전자가 그 타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변화가 있나요? 만기를 지나서 이게 이제 이 구조적으로 이러한 그 방향 그 저 프로그램 매매를 할 때 만기에 클로즈킵 다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월물이 됐을 때는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프로그램화된 매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시점이 남았을 때 스프레드를 확 벌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이익치가 생기거든요. 3개월이 남으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벌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에는 최근까지 시장을 압박하면서 삼성전자의 주된 타켓으로 매도가 되었던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작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영향 하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 못 갔던 가격 흐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물론 관심도는 투자자 여러분께서 많고 하지만 실제 삼성전자를 매매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주식 투자 보유자 측면에서 삼성전자 가장 많은 보유자가 계시지만 매매로서의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로 사시는 분들은 사서 물렸거나 과거에 시세가 좋을 때 또는 그냥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수를 진입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일정 구간에 상승하게 되면 고점에도 매도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 제일 좋아하는 최선호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매매도 가장 많이 하고요. 좋아합니다. 그런 맥락에 제가 삼성전자를 본다면 반도체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때 하이닉스는 고점 돌파했죠. 앞서 말씀하신 한미 반도체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점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투자 관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은 움직이는 종목에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폭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을 타켓으로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투자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 삼성전자 무겁다라는 거 저도 동의하고요. 상승폭이 삼성전자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지금 이렇게 가서 30%, 40%, 50% 수익률을 만들어주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때인 것은 맞고요. 종목에 대한 접근은 소재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부터 마무리하면 삼성전자가 못 갔던 이유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해서 빠꾸 맞아서 그런 거라고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급상 아까 얘기한 그
현선물 파생 플레이 때문에 눌려 있었다. 그 부분이 자유로워서 네. 삼성전자부터 마무리할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 납품 네. 실패. 아니, 납품 실패는 실패, 아니고 지연, 이제 지연이죠. 테스트. 네네네. 테스트 실패. 네. 이건 다 언론 플레이. 테스트도 실패는 아니. 언론에서는 실패라고 그랬죠. 네. 언론 플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네. 하는 해외 자금 애들이. 성격 애들이 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는 형태. 그 뒤에 또 젠수랑이 또 뭐 긍정적인 그러게요. 얘기도 했고 다 지나가는 내용들에서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제 목표치에 대한 계산과 흐름을 판단할 때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한번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판단할 때 애플과 비교 대상 종목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비교해서 판단할지 애매하죠. 왜냐하면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가 한 55% 많을 때는 60%까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현대폰 사업부도 한 30% 내외 그치. 비중으로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면 맞지만 핸드폰 사업부에 대한 또 호황 시절에는 또 여기에 또 반응을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냐면 애플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현재 삼성전자와 위치한 지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보게 될 때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의 상승폭, 그러니까 최근에서의 저점과 최근에서 고점, 애플이 이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애플은 6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 네, 저점 대비 현재 가격 수준을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 동일 그 지점입니다. 유사한 지점입니다. 저점을 예, 찍었던 예. 지점에서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 66% 정도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왔죠. 여기는 엔비디아 영향이 가장 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게 되면 이보다는 좀 작겠지만 한 150% 16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이제 애플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가격 차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그 가격에서의 고점을 찍었던 85,000원 수준 가격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가격 수준까지의 흐름은 왜냐하면 애플과의 상승폭 자체도 이 해당 시점에서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66% 정도 수준 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의 가격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7% 8% 이 정도의 가격 흐름에서의 개선된 수치는 뭐 6월 또는 7월 초, 7월 중순까지 해서 나타날 가능성에 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승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력적이지는 못하니까 네. 삼성전자를 네. 탄력적인 걸 좋아한다면 소부장 쪽에서 소재주. AI 반도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또는 한미 반도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론 주막 앞에이라고 갈리는 말에 이제 채찍하고 올라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간 기울기를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제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또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안전하고 비교적 그 여유 있게 투자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 소요되는 측면에서의 부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안전하면서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 한다면 저는 소재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른 게 적고 타이밍은 이제 돌아온다. 타이밍이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과몰입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 경기가 올해 좋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 생산량과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생산량과 출하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 대한 캐파도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로 소재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소재주에 대한 기업 가치 개선도 나타날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볼 때 소재주에 대한 종목을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 네.
저는 첫 번째 원픽으로 솔브라인에 대해서 투자 시점으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동진 세미컴입니다. 세 번째는 한솔 케미칼입니다. 소재주 내에서 종목을 스펙트럼을 넓힐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유효하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딱 세 종목. 솔브라인,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칼. 이 세 종목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가격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조정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후에 일부 조정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담 없죠. 지금 사서 다음 주, 다음 달 흐름을 겨냥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최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설명드리면서 그 투기자금 성격에서 해외자본이 프로그램 연동된 매매로 삼성전자의 가격을 조금 눌러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와 비슷한 형태로의 소재주들도 같은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소재주가 같이 움직일 거고요. AI 관련된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AI 관련된 한미반도체 주성엔진이 움직일 거고요. 이 동반 흐름에서의 가격차의 흐름이 진행된다고 판단된다면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설명과 내용을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 대비 최소 7, 8%, 뭐 최대 8, 9%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제로의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소재주는 그보다 높은 상승률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삼성전자 대비 보통 두 배, 움직임에 있어 두 배 정도의 상승률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재주에 대한 지금 투자를 하셔도 최소 10% 이상의 어떤 그 주가 움직임에서의 폭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 소재주 지금 말씀하신 게 시총 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솔브레인이 2조 4천억. 네. 동진 세미캠이 2조 한 2천억. 네, 고만고만. 한솔 케미칼이 1조 9천억. 네. 이 정도로 딱 그죠? 네, 고만고만. 네, 고만고만 합니다. 상단에 네. 포진되어 있는 업체들인데요. 네. 네. 1등은 솔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죠.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솔브레인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의 지점이다. 아,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가 약한 이유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또 주목할 소재주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